진단 및 위치인데요. 이거는 이제 하태 족관절 족부의 금속 제거술이죠. 대부분에 보시면, 자, 경골 금속 제거술. 경골은 이 큰 뼈를, 잠시만요. 여기 있네. 이 큰 뼈를 경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골 금속 같은 경우는 이 금속청, 그리고 이 긴 금속판, 또는 조금 짧은 금속판, 또는 이렇게 철심을 박아놓은 경우도 있고, 나사못만 박아놓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외고정 장치를 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경골에 준한 금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골 금속 제거술. 비골은 이 경골 옆에 있는 작은 뼈, 이게 비골입니다. 대부분은 이 발목 관절 주위에서 골절이 있는 경우 이렇게 금속판을 대거나 금속 핀을 고정을 합니다. 골절뿐만 아니라 질환을 또는 변형을 교정을 할 때도 저렇게 금속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도 이런 금속 제거술을 이런 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족근골 금속 제거술. 이 족근골이라는 건 이 발이 있다고 하면 이 발 앞에는 중족골하고 족지골이 있고요. 이 발의 중간에 이 뒤, 그러니까 발목 아래와 발의 중간에 뒤에 여기에 있는 것이 이제 족근골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네, 이게 오른쪽 발목의 발과 발목의 뼈인데요. 이 중족골보다 근위부 여기서부터 이 발목보다 원위부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 뼈가 거골, 이게 이제 거골이고요. 종골, 이게 종골이고요. 주상골, 여기서 이렇게 있는 주상골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게 입방골,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는 게 설상골입니다. 이런 족근골에 그림과 같이 이렇게 금속에 박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사못으로 박혀 있는 경우, 금속판으로 박혀 있는 경우, 그리고 이런 핀처럼 금속핀으로 박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금속 제거술을 합니다. 관절 안에 있지 않거나 자극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금속 제거술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아래 보실게요. 리스프랑 관절 주위 금속 제거술, 중족골 금속 제거술, 지골, 지골관 관절, 중족 족지 관절 금속 제거술,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요. 여기서 뭐 사진에서 보시면 여기가 리스프랑 관절이라는 겁니다. 이 중족골과 이 족근골 사이의 관절을, 그러니까 발을 앞부분과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는 이 중간에 있는 이 관절을 리스프랑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중족 족근 관절, 여기에 있는 금속을 이렇게 나사못이나 핀이나 또는 금속판, 작은 금속판을 하기도 하고요. 중족골 내에도, 여기가 이제 중족골인데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이렇게 금속핀이나 금속판, 골절이나 교정을 위해 금속판, 또는 철심을 박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자극이 되면 이제 제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것들의 중에서 환자분께 해당되는 그런 금속 제거술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기타 이제 금속 제거술을 하면서요, 다른 수술을 동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뼈가 좀 모자란 굴곡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절제하는 수술도 할 수 있고, 금속 제거술 하면서 관절이 조금 잘 안 움직인다 그러면 관절을 회복시키는 그런 조작이라든가 수술을 같이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사항에 보시면 금속 같은 경우, 특히 금속핀 같은 경우, 여기서 보시면 이런 금속핀 같은 경우는 종종 이게 관절을 건너뛰어서 관절을 관통을 해서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절을 관통하고, 그러면 금속핀은 저거는 계속 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관절에서 미세하게 계속 움직이다 보면
관절 주위에서 이 금속핀이 딱 부러집니다. 피로골절, 피로파열이죠. 금속이 자체가 이제 절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뼈 안으로 이제 함몰되어 있는 금속은 제거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의사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뼈를 깎아내고 구멍을 뚫고 하는 것보다 그냥 내비로 두는 게 환자분한테 더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거하지 않습니다. 나사몬 머리가 파손되거나 드라이버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제거를 금속을 제거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속을 열심히 이제 제거하려고 나사몬을 돌렸는데 여기가 끊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런 거 제거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할 수는 있는데 하려고 막 뼈를 파내고 하는 게 더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나사가 있잖아요. 여기는 나사 뭐 머리가 금속에 박혀 있는 건데 이런 데서 뚝뚝뚝뚝뚝 금속이 나사못이 부러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이나 아니면 복합골절이 있었던 분이나 그런 분들이 조기에 이제 체중 부하를 하다 보면 얘네들이 여기가 좀 지연 유합되면서 두두두두두두 끊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환자분들이 굳이 원하시면 저거를 다 뽑을 수가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뼈 내에 남아있는 이 골수 내에 남아있는 금속 자체는 환자분에게 증상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다는 설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나사몬 머리가 파손되어 드라이버가 기능을 못할 경우에는 제거할 수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파손된 금속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에서 환자에게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파손된 금속을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환자분 보호자분께서 왜 금속을 제거했는데 금속 제거술을 했는데 왜 뼈 안에 나사몬 부러진 거나 아니면 금속 부러진 게 금속핀 부러진 게 남아 있느냐 너들이 뭘 잘못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흉터 최소화 수술을 받으시기 위하여는 수술 전에 미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이제 이게 표시한 부분들이 다 수술을 위한 절개선이에요. 그러면 금속 제거술을 할 때 저거를 원래 절개했던 대로 다 절개하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의 절개선을 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것에 대한 설명은 제가 별도의 동영상을 여러 편 올려놓은 게 있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수술을 할 때 여기서부터 그 쭉 다 째서 수술을 하는 게 아니에요. 피부는 조금만 쬐입니다. 여기 조금 째고 여기 조금 뻥뻥뻥 구멍 뻥뻥 뚫어서 수술을 하고 쑥 해서 이제 고정술을 하는데 제거할 때도 조금씩 여기 조금 이렇게 구멍을 살짝 째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 절개 수술을 가능한 하고 그런데 최소 절개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매우 두껍고 조금 보기 안 좋게 돼 있는 분들이 계세요. 켈로이드성 피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은 특히 여성분들 그걸 이쁘게 해줬으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거를 이쁘게 잘라서 이쁘게 꿰매고 나중에 그런 다시 켈로이드처럼 두꺼운 피부가 안 되게끔 수술 후에도 여러 가지 치료를 좀 복합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요런 흉터 최소화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은 수술 전에 미리 말씀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켈로이드냐 아니냐 그리고 그 부분이 관절을 움직임에 저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즉 기능 목적이냐 아니면 순수한 미용 목적이냐에 따라서 미용 목적이라고 누구나 다 판단이 될 경우 누구나 다 미용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의료보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비급여 즉 환자 본인 부담으로 그
흉터 수술은 받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수술 위치 및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요. 수술 위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환자분의 금속 매고정이 되어 있는 부위가 이제 수술의 위치고, 과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제 것을 금속점, 아까 골수에 크게 박혀 있는 금속점이 있었죠. 예. 금속정 내고정 수술을 시행할 때 피부 절개전 흉터 자리를 그보다는 좀 작게죠. 그 자리에다가 절개를 해서 금속정을 박았을 때랑 반대의 순으로 이제 금속을 제거를 합니다. 그런데 금속판이 됐던 금속정이 됐던 이게 이제 보통 2년에서 3년 이상 지나면 이게 되게 빡빡해요. 그래서 그리고 나사못도 잘 안 돌아가고 재밍이라고 해서 나사못 머리가 우리 빠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나사못을 이렇게 막 드라이버로 돌리는데도 헛도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 시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금속정은 그렇게 제거를 하고요. 금속판도 대부분 기존의 골절 내고정 수술 시의 절개에서 그거보다 좀 더 작게 절개를 해서 제거를 해요. 그래서 최소 흉터로 제거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나사못이 파손되어 드라이버 기능을 못할 경우에는 절개선을 더 째야 돼요. 더 째서 보고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돌리고, 그리고 금속판도 최소 절개의 흉터로 이런 경우 나사못이 파손된 경우에는 제거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절개선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나사못과 금속피는 대부분 작은 피부 절개 살짝 째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쑥 뽑는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는 크게 이제 어려운 수술은 아니고요. 철사 제거선 보시면 여기는 철사가 없고, 여기 보시면 요렇게 팔자형으로 이렇게 금속 핀 말고 철사로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철사형 팔자형 철사 고정술을 하는 부위가 우리 몸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사 제거술은 나사못 및 금속 핀 단독 제거시보다 피부 절개선이 조금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건 철사가 이렇게 길게 있거든요. 핀은 그 위치 하나에 딱 박혀 있어서 여기만 조금 째서 뽑으면 되는데, 철사는 이렇게 대부분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길게 절개를 해야 됩니다. 제거를 하고 그냥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관절 운동 범위 증가를 위한 도수 조작을 합니다. 관절 내 골절인 경우 또는 관절 주위 골절인 경우에는 환자분들 부분적으로 관절 강직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고정을 하고 기부스를 하고 또 아프니까 수술 후에 관절 운동을 잘 안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관절 자체가 너무 심하게 망가져서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절에 유착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관절이 이게 다 잘 안 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이게. 그런 분들은 금속 제거를 하기 위하여 마취가 된 상태에서 금속 제거한 다음에 도수 조작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막 꺾습니다.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관절 운동 범위를 임의적으로 증가를 시킵니다. 우두둑 우두둑 하거든요. 그분들은 수술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조금 회복을 시켜놓으면 한 달에서 석 달은 꾸준하게 이제 뼈가 다 붙었으니까, 그리고 좀 수술실에서 마취하고 풀어놨으니까 수술 끝난 다음에 피가 멎고 흉터만 조금 이렇게 상처만 좀 아물면 열심히 관절 운동 회복해 놓은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관절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골유압술, 뼈가 부러졌든 아니면 유압술을 했든 그거를 수술을 해서 골유압을 얻은 후에 금속 제거술을 받으시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제거술 한 다음에 하루 이틀 있다가 퇴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절기가 크거나 금속이 너무 큰 거에 큰 경우에는 안에 피가 보일 수 있고 진물이 좀 며칠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간이면 하루 이틀 이상을 더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다음 날부터 바로 일반 보행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금속 제거술 후에는 제거된 부위 피하 조직에 혈중이 고이지 않도록 압박 붕대를 1, 2주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열흘 이상, 열흘에서 2주 정도로 이해가. 왜냐면 금속이 있던 부위를 쏙 빼면 금속이 있던 부위가 이렇게 텅 벼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피가 잘 고이거든요. 핏줄을 꼽아 놓을 수도 있는데 그 핏줄을 뺀 다음에도 거기를 압박해 놓지 않으면 뻥 떠 있어서 피가 고인 상태로 아물면 진물도 좀 오래 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는 그렇게 생기지 말라고 압박 붕대를 조여 놓는 거지요. 그래서 압박 붕대의 압박 강도는 악수. 이것을 막 압박 붕대로 칭칭 감아서 꽉 조이는 게 아니라 가볍게 악수를 합니다. 상대방하고. 뭐 팔씨름 막 해서가 아니라 가볍게 압수해서 흔들었을 때 서로 손을 놓지 않을 정도의 압력,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금속 제거술 후에는 짧게는 1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2개월에서 24개월 후에 확인을 위하여 방사선 사진을 출시를 한두 차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분들도 사실 금속이 있던 구멍이 뻥뻥뻥 뚫렸던 부위에 금속이 뼈가 잘 차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금속 제거술을 하고 나서 사진을 딱 집어보면 뼈가 울퉁불퉁하게 솟아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울퉁불퉁하게. 그런 분들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그게 싹 없어지거든요. 부드럽게 됩니다. 뾰족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수시를 하면서 없어지는 것도 확인하고, 특히 관절 내 골절인 분들은 최소한 수술 첫 수술 후 2년, 최소한 2년 이상은 엑스레이를 6개월이나 1년마다 찍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관절 내 외상성 관절염이 생기는지 생기지 않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그 이후의 치료도 예측을 하거나 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수술 위치 및 과정이었습니다.